대기가 차고 건조해지는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간지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피부 건조증은 흔한 피부 질환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 건조증의 원인과 예방법을 박정환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60대 박모 씨는 건조한 겨울철만 되면 항상 피부가 가려워 걱정입니다. 다른 계절엔 괜찮은데 유독 겨울철만 되면 팔다리를 포함해서 온몸이 가려워요. 각질이 쉽게 생기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건조증은 피부 속 수분 함량이 부족해지며 발생합니다. 겨울철에 건조하고 서늘한 대기, 과도한 난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전체 환자 중에 가장 톱3 안에 들 만큼 흔한 질환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그런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진 각질층이 손상되며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자극 물질이 손상된 각질층을 통해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하며 피부는 더 예민해집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져 몸을 더 심하게 긁는 경우엔 피부 갈라짐, 진물 등의 증상을 보이는 건성 습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기 발견을 해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피부 보습을 위해선 실내 습도를 45에서 60%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걸어 놓으면 습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샤워를 할 때는 물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도록 체온보다 3에서 4도 가량만 높게 유지하고 10분 이내로 마치는 게 좋습니다. 목욕이나 샤워 후엔 3분 이내에 충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피부 건조증 예방에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